현대자동차는 23일 대형 트럭 액시언트 프로의 연식 변경 모델 2024 액시언트 프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4 액시언트 프로는 상용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승차감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차체 및 일반 부품, 적재함의 내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4 액시언트 프로의 독일 E3에 프리미엄 운전석 시트를 선택 사양으로 운영하고 카고 6X4와 트랙터 모델에 전축 에어 서스펜션을 추가해 동급 최고 수준의 승차감을 확보했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E3 프리미엄 운전석 시트는 운전 피로도를 낮춰주고 기존 시트에 비해 정비 점검 주기가 긴 것이 장점이며 전축 에어 서스펜션은 도로 상태 및 적재 하중에 따라 에어 스프링의 압력을 조절해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해준다. 또 현대차는 2024 액시언트 프로의 차량 외부에서 각종 램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가능한 스마트키 램프 체크 버튼, 캡 내부 후방에 옷걸이 등을 수납 가능한 가로형 봉 타입 행거 LED 번호판 램프 등 신규 사양을 탑재하고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의 성능을 개선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차량 경험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트랙터 모델에는 트레일러 전장 연결 케이블을 최신 규격으로 적용해 각종 전장 부품의 작동 전원 및 다양한 램프 장착을 지원함으로써 트레일러 활용도를 높였다. 현대차는 액시언트 프로의 방청 성능과 내구성도 한층 강화했다. A6사 22톤, 10X사 25톤 카고 모델의 적재함에는 방청 성능이 우수한 경량 신소재로 제작된 복합재 게이트를 선택 사양으로 제공해 부식을 방지하는 동시에 게이트 개폐식 편의성도 높였다. 카고와 트랙터 모델에는 긴 수명을 자랑하는 LED 리어 콤비 램프를 기본화하고 순차 점등식 방향 지시 등을 적용해 외관 디자인 및 시인성을 향상시키고 램프의 교환 주기를 증대시켰다. 또한 6X의 트랙터에는 내구성과 정비성이 향상된 스플라인드 타입의 디스크 브레이크를 선택 사양으로 제공해 브레이크 로터의 교환 주기를 늘렸다. 현대차는 2024 액시언트 프로의 계약을 23일 개시하고 2월 중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4 액시언트 프로는 동급 최강의 동력 성능을 바탕으로 실사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사양 탑재로 경쟁력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프로를 위한 최상의 비즈니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은 현대차 2024 액시언트 프로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